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딩의 트포입니다. 템파프로 212 보디빌딩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사진 속에서 보시고 있는 인물은 미스터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서 3위를 기록했던 조지 피터슨의 모습입니다. 조지 피터슨은 212 보디빌딩 데뷔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는데요. 보디빌딩 팬들의 기대를 한 번에 충족시킬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클래식 피지크 부문 한계 체중 85kg이 아닌 212 보디빌딩 한계 체중 96kg을 가득 채운 조지 피터슨의 모습은 정말 막강하였습니다.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긴 팔과 다리, 큰 프레임을 가진 조지 피터슨이 212 바디빌딩에 걸맞는 사이즈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였는데요.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지 피터슨은 큰 프레임과 함께 근육의 두께감을 동시에 소지한 바디빌더였습니다. 타 바디빌더들에 비해서 작은 사이즈로 보여지지 않았죠. 물론 라인업이 막강하지 않았던 템파프로는 조지 피터슨의 시험 무대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로써 조지 피터슨은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퀄리파이어를 따낸 것입니다. 영상과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96kg을 가득 채운 조지 피터슨의 근육의 강도와 다이어트의 수준은 클래식 피지크전에서 보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문제는 과연 조지 피터슨이 템파프로와 같은 라인업이 아닌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본인보다 키가 작고 근육의 볼륨감이나 두께감이 큰 선수들과 마주하였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인데요. 개인적으로 조지 피터슨의 프레임은 212 보디빌딩의 프레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겨우 212 보디빌딩 데뷔전을 치른 조지 피터슨에게 시기상조일 수도 있는 말이지만 조지 피터슨이 먼 훗날에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